사람들은 화토를 가꾸는 사람을 원예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간을 육성하는 사람을 교육자라 부릅니다. 네, 인간을 육성하는 원예사, 그분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청춘의 꿈이 만발하는 대학교정에서 20년간 한결같이 교단으로를 지켜선 길림대학 림영걸 교수. 그에게 학생들은 지난 청춘을 되찾는 활력소이며 그에게 교단은 꿈을 펼치는 활무대입니다. 일찍 제초대의 생산화를 실현하며 전국에 보급시켰고 현재 재생자원 리용 제품 연구에 정열을 불태우면서 많은 연구 성과를 이뤄냈지만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제자 양성이라고 합니다. 림영걸 교수가 배양해낸 50여 명 박사 석사생, 국내외 발표된 100여 편의 학술 논문은 30년 교육자의 인생에 바치는 소중한 선물이며 자산입니다. 네, 30년 교단위를 달려온 임영걸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평소에 교단에서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我最近常跟学生说的一句话是要想做好学问首先要学会做人要认认真真做事踏踏实实做人 네. 这也是我的座右铭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다시 태어나도 화학 연구를 하시겠습니까? 교단의 어르시겠습니까? 这个职业呢很辛苦，也很清贫。但是回过头来说，假如真的还有来世的话，我会毫不犹豫的还选择这个职业，更加努力的工作，培养更多优秀的学生。 네, 앞으로 우리 중국 화학 연구자 중에 선생님과 같은 조선족 학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그럼 임영걸 교수님에 대한 조직위원회의 축하 메시지를 선독해드리겠습니다. 30년 교단 후에 뿌린 구슬땀, 알라리 눈부신 열매로 아롱지나니 원예사의 들녘은 언제나 황금의 노래로 충만할 것입니다. 인재양성의 원예사 림영걸.